야. 근데 그 네. 박세리 퀴즈 출발을 해가지고 박세리 선수의 근접할 수준까지 갔어요. 세리 퀴즈 선수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선수가 누굽니까? 누가 제일 라이벌 비슷하게 잘 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이고 후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라이벌이고 가장 네, 친한 친구자 후배는 샤나인 선수하고 유소연 선수. 네. 샤나인 선수. 네. 유소연 선수는 아마 US 오픈을 우승한 선수. 네, 맞아요. 나연이 집에 가서 쉴 때 이제 일주일 같이 보내기도 하고 소연이는 또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밥도 굉장히 자주 먹고요. 필드에서 서로 좀 경기합니까? 필드에서 경기해도 경기하는 티를 내면 안 되죠. 네. 성일 씨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라이벌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아, 얘는 좀 거슬린다. 아, 네, 있어요. 누구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수지. 수지. 굉장히 거슬려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수지가 그냥 얘기 안 할래. 난 좀 이 말이 거슬린다. 내가 곧 따라갈 거야, 수지. 이제 20살인데 어딜 따라가요? 내가 바짝 뒤에 쫓아가고 있어. 네. 이 한편 드라마틱한 말이죠.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사실 이거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게 닥쳐오거든요. 네. US 여자 오픈 우승한 후로 4년 동안에 50몇 개 대회를 나가지고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이게 조금 많이 슬럼프를 탔잖아요. 네. 계속 나태해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우승이 없었던 거죠? 뭔가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우승을 했던 것도 좀 사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우승이자 너무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게. 근데 한때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게 잔디만 봐도 이렇게 무서웠다고. 네. 골프 용어로 입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너무 무서워서 이제 공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팅 입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샷 입스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안 될 것 같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을 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이 앞으로 안 가고 진짜 옆으로만 그런 생각들이 네, 또 분수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수처럼 아무데로나 막 이렇게 간다고? 네. 네. 아니, 진짜 너무 그런 입스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뭐 두 번의 그린을 올릴 수 있으면 저는 뭐 세 번, 네 번을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너무 코스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고 골프 말고는 다른 거는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장은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경기도 기권 선언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 US 오픈 우승했던 해 마지막 시합은 ADT 챔피언십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1등한테 10억을 몰아주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상금, 우승 상금을. 그리고 초청 경기라 4라운드만 치면 상금이 나오는 시합이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첫 라운드를 나갔는데 그 코스가 굉장히 해저드가 많고 굉장히 위협적인 홀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해저드를 하도 많이 빠뜨리고 다니고 너무 분수를 샷을 치고 네. 네,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홀 갔는데 공이 한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공을 만약에 마지막 홀을 잊어버리면 골프 역사상 아마 최초로 프로 선수가 공이 없어서 코스에서 퇴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 공을 따면서 못 가지고 그런 거죠. 못 가져오죠. 그죠. 네.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네. 마지막 홀에서 공 다 잊어버려서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홀에서 기권을 했어요. 저는 네. 정말 너무 창피한 기록이죠. 가방에 공을 좀 많이 싸가지고 다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는 좀 더 많이 가지고 다니긴 한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 그게 다 정말 정신적인 너무 깊은 곳에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완전히 치유될 수는 정말 없고 아직도 뭐 한두 개 되게 안 좋은 샷이 나오다 보면 막 그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샷이 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그죠, 그죠. 부정적인 네. 생각이 계속 그래가지고 그 자신이 없는 실질적으로 그 입스가 와가지고 네. 골프 프로 생활을 관두는 사람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막 안 좋고 할 때 그때 그러면 후원사 끊긴 것도 그때입니까? 막 이렇게 엎치고 덮치고 할 때? 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가 약하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어쩔 수 없죠. 아, 그럼요. 네. 아니, 저 후원사인데 네. 좀 설쳐줘야지. 네. 계속 후원을 하죠. 네,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